오렌지에서 추출한 비타민C가 더 좋다는 소리는 그건 무식한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는 소리가 아 비타민C가 효과가 별로 없다는 듯 자기는 모르겠다는 듯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안녕하세요. 웰니스 클리닉 본부장 박민규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식물 내재 영양소로 만든 비타민C는 섭취 후에도 속이 편안함을 느끼는데 화학 재료로 만든 비타민C는 배가 아프고 설사를 유발하는 것 같아요. 원재료에 따라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 있네요. 엄청난 편견이 계신 분이네요. 그거는 비타민C를 어떻게 만들었냐에 따라서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비타민C, 예를 들어서 뭐 이분이 도대체 어디서 무슨 정보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사실은 우선 비타민C는 그 화학합성된 거는 우리가 먹게끔 상품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화학합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석유 제품에서 만드는 걸 말하는 건데 물론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만든 거는요. 그렇게 만든 거는 실험용으로밖에 쓰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비타민C 실험을 해서 논문을 낼 때 사용한 비타민C는 화학합성한 거예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거는요. 왜냐하면 그거는 순도가 100%예요. 99%하고 100%, 1%를 하기 위해서 가격이 10배가 올라갑니다. 가격이. 그러니까 석유 제품을 가지고 만들었다 하더라도 100%의 순도의 비타민C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화학적으로 합성한 비타민C가 문제라고 그러는 거는 화학적 오염. 그런 게 염려돼서 그러는 거지.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화학적으로 만든 비타민C하고, 아니, 식물에서 추출한 비타민C하고 구조가 100% 똑같은데 그게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없어요. 그 만드는 과정 중에 이제 화학적으로 만든 거는 화학적 어떤 원하지 않는 물질들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게 바로 순도의 문제인 거예요. 식물에서 추출하잖아요. 어떻게 추출해요, 그거를? 화학적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추출을 못해요. 오렌지에서 추출한 비타민C가 더 좋다는 소리는 그건 무식한 얘기예요. 그거는 오렌지에서 추출한 비타민C가 좋다는 얘기를 하려면 그냥 오렌지를 먹으면 돼요. 오렌지를 하루에 한 박스씩 먹으면서 1g 먹었다 그러면 돼요. 아시겠어요?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C는 우선 네네. 우리가 지금 시중에서 이 제품을 이렇게 경구복용을 위해서 나온 제품은요, 미생물을 이용한 생합성을 한 거예요. 그 재료는 녹말가루예요. 녹말가루에다가 미생물을 넣어서 미생물들이 비타민C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정제해서 미생물을 없애고 거기서 비타민C만 뽑아내는 기술,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미생물학적인 공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미국 같은 데서는 만들 기술은 엄청나게 뛰어난 기술이 있지만 미국 같은 데는 만들 생각을 안 합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미제 사오시는데 그건 미제가 아니에요. 비타민C는 미국에서 안 만들어요. 못 만드는 게 아니라 가격 경쟁력이 중국하고 가격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안 만듭니다. 굉장히 많은 선진국들이 안 만들어요. 딱 우리가 영국이라고 하는 그 스코틀랜드하고 중국 딱 두 군데밖에 만들지 않습니다. 비타민C. 비타민C 그 자체를 생산하는 데는 두 군데고 두 나라 역시 공이 똑같은 방법. 즉 미생물을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녹말가루를 준 다음에 그걸 가지고 만드는. 저는 직접 그 공장을 방문까지 한 적이 있어요. 2001년인가 2002년에 제가 스위스 로슈 비타민C 생산 라인을 초청받아가지고 직접 가서 보고 3박 4일 동안 같이 비즈니스 미팅도 하고 그러고 왔던 기억 너무 생생합니다. 자세하게 비타민C를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고 그냥 비타민C는 석유에서 추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냥 대충의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데 석유에서 만드는 거는요 엄청나게 고도의 정밀 과정을 통해서 100% 순도의 비타민C를 만들어서 그거는 실험용으로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먹는 비타민C는 실험으로 절대 쓸 수가 없어요. 그거는 순도가 95%밖에 안 돼요. 비타민C 순도가 95%밖에 이거 아시는 분 별로 없어요. 우리가 지금 먹는 정제 있죠? 네, 순수한 네. 비타민C라고 얘기하는 거. 네, 네. 그거에 비타민C만의 순도는 95%밖에 안 돼요. 이미
그 안에 다른 생산될 때 만들어지는 다른 잡담 물질들이 5%는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정제를 만들면 정제를 위해서 부용제, 소액식이 그게 또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가루하고 차이는 가루는 부용제가 안 들어가는 거야. 가루 제품은. 가루 제품은 그걸 넣지 않아도 되니까 혹시 좀 예민한 분은 내가 그래서 가루를 드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가루는 너무 쉬워요. 저는 못 먹겠어요. 그래서 저는 가루 제품은 못 먹어요. 그냥 저는 정제를 그냥 꾸덕 삼킵니다. 네.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 반호박 식구들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순수한 비타민C라는 게 100% 아니에요. 95%예요. 그리고 100%는 실험용으로만 쓴다. 그리고 그거는 화학합성이다. 절대 저는 그것 실험할 때 그걸 먹고 그랬어요. 실험할 때. 왜냐면 그 100%이기 때문에 네. 정말 믿을만해요. 아. 오히려 효과도 더 좋고 부작용 전혀 없고. 다음 질문 한번 또 보니까 이분은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사람은 뭐 간헐적 단식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 한 끼만 드는 한 번에 6,000ml를 섭취해도 될까요? 안 됩니다. 아, 안 되죠. 그건 뭐 굉장히 그 이 양약적으로 비타민C의 양약적 그 특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그리고 저는 우선 간헐적 단식은 정말 저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말 우리가 먹고 그걸 건강을 유지하는 거는요. 이미 수십억 인류가 다 검증을 한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거에 주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입니다. 탄수화물을 위주로 해서 먹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얼마 이상을 먹으라고 되어 있고 단백질하고 지방은 얼마까지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간헐적 단식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를 영원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영양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원칙을 벗어나서 아주 특별하게 좀 살이 많이 찌거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저는 절대 그거 권하지 않아요. 할 이유가 없어요. 그 왜 합니까? 아침, 점심, 저녁 그냥 평범하게 잘 드시면 아무 문제 없는데 그리고 적당히 운동하고 이거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상술이 작동되는 거고요. 이론적 근거가 없다는 뜻이 아니지만 그러나 연구해야 할 방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베이식 프린시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저는 그 간헐적 단식하시는 분들에게 뭐 잠시 일시적으로 살을 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건 제가 권하지만 절대 권할 수 없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자 그런 분들은 복잡해요 설명이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를 먹는다는 거 왜 그렇게 튀면서 살려고 그러는지 저는 정말 답답해요 저는 당연히 하루 한 끼를 먹더라도 그때는 먹어야 되지만 비타민C는 6시간 간격으로 먹어야 되니까 필히 6시간 간격으로 먹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분이 비타민C를 복용하는 걸 시작하시는 분이고 영양 없이 위장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식사를 할 한 끼, 그때 먹는 거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6시간이 지난 예를 들면 그 점심에 먹으면 아침이나 저녁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점심 때 간헐적 단식을 먹는다 또는 저녁 때 먹는다 그러면 아침하고 점심은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아무튼 적은 양으로 시작을 해서 또는 뭐 이렇게 드링크 같은 걸로 시작을 한다든지 해서 좀 이렇게 접촉 시간을 좀 갖춰서 어느 정도 위장이 좀 다스려져서 한번 조심스럽게 그냥 우유 한 잔이나 이런 거 한 잔 먹으면서도 먹으면 속이 불편하지 않은지 하는 걸 조심스럽게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나는 한 끼 먹으니까 박사님이 6,000ml 먹으라서 6,000ml를 한 번에 먹고 절대 안 됩니다. 그 비타민C 효과를 완벽하게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는 소리가 아 비타민C가 효과가 별로 없다는 등 자기는 모르겠다는 등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저는 아무튼 식사할 때는 반드시 두 알 이상 드셔야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식사를 하지 않는 식사 시간 그 시간에는 간단한 간단하게 뭘 드신다든지 해서 하든지 아니면 한번 그냥 비인 속에 좀 이렇게 비타민C 예를 들면 그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진 비타민C가 있어요. 비타민C에다가 이제 가미를 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위장 장애가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작은 양을 해서 한두 달 이렇게 하면은요, 저 같은 경우는 비타민C를 뭐 하루에 뭐 16g, 20g씩 그렇게 먹지만 저녁 때도, 밤에 자기 전에도 먹어요. 그때는 빈속이거든요. 근데 그때 4,000ml, 즉 4알을 먹어도 저는 속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40년 가까이 비타민C를 먹어서 위장이 튼튼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빈속에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상태가 되는지를 자기가 조심스럽게 확인을 하시면서 간헐적 단식을 계속 하시는 분이 하지 말라고 하면 저는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 하시면서 할 수 없이 그 기간 동안에 아무튼 그런 트라이를 해서 자기 몸에 비타민C가 최소한 6시간 간격으로 같은 양이 들어가게끔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한번 위장 속쓰림을 한번 경험하신 분은 안 먹어요. 그래서 난 속쓰림을 경험하는 거는 진짜 그거는 비타민C를 복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최대의 적이에요. 본능적으로 먹었더니 속이 쓰리다 그러면 절대 안 먹어요. 그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속쓰림을 체험하지 않게끔 한번 아주 지혜롭게 잘, 제가 여기서 방법을 제시해 줄 수가 없어요. 본인이 알아서 자기 몸에 맞는 그런 걸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게 제가 권유를 드립니다.